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동한 다윗의 고백.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이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주 외에 참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주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이집트와 그 신들을 파멸시키려고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나와 내 집안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시고 또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이집트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